안녕하세요. 게임비기 알려주는 우리TV입니다. 이번 영상은 아크노스웨이브 브라실 북한으로 발매된 신 한국전기의 히든 캐릭터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히든 캐릭터를 선택하려면 게임을 6주 이상 가동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. 조건을 만족시키면 타이틀 화면에서 여포 이미지가 보이며 히든 커맨드로 여포를 고를 수 있습니다. 게임을 6주나 켜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세이브 파일을 이용해서 빠르게 해금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주소로 접속해서 세이브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고요.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어서 두 개의 세이브 파일을 레트로 아크가 설치된 레이캐스트 폴더에 복사합니다.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초선의 커서를 두고 방향키를 아래 아래 위 위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AA, DB, CC 버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. 캐릭터 선택 화면에 여포가 추가됩니다. 지금까지 신 한국전기 히든 캐릭터 선택법을 알아봤는데요. 여포 플레이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